주산점입니다. 오늘은 딜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정말 엄청 예쁜 그런 아트들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샤이니지 넣어가지고 제가 아트한 것도 이번 전에 영상에다가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일하고 온 티나죠? 하얗게 더러워.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위에 있는 요 컬러들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흰색을 바르고 거기 위에다가 딜라이트를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색색하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볼 애들은 이제 그 하드젤, 저희 슈퍼클리어 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샤이니지랑 해가지고 이렇게 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끝에는 이렇게 무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여기 위에는 광이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만들어 본 거고.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짜잔! 이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라데이션이 이제 투톤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이게 팁에 짧게 해도 또 귀엽게 이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트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미리 만들어 놨더니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항상 안 됐었는데, 이번엔 밤새서 만들었어요. 아, 제가 램프를 연결을 안 했네요. 핑큐어로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신랑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그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해주세요. 자, 이렇게. 자, 색깔 핑크 바르고, 다음 주황, 주황. 아이를 가지고, 슉슉 하고 옆으로. 약간 긴 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발라주는데, 가로로 발라도 되고 세로로 발라도 되고 상관없어요. 예, 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이 많이 보이지 않게 그라데이션이 되게 잘 되는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쓱쓱쓱쓱 발라주시면 돼요. 브러쉬에도 별로 묻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싹싹싹 좀 발라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초록색. 이런 애들은, 초록색 같은 애들은 조금 진하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양이 많지 않도록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위에 조금 스쳐가지고 또 한번 발라주시면 얘네들이 셀프 레벨링이 되면서 또 다 다른 색깔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스쳐가면서 만들어주신 다음에 13호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양쪽 끝에 우리 큐티클 라인이 있는데 제대로 붙지 못하는 컬러들이 있거나 너무 뭉쳐있으면 요렇게 좀 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 딜라이트 주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요. 저는 좀 코로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조금 조용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유튜브 보시고 연락도 되게 많이 오세요. 여름까지 이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조금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살짝 지우고요. 그런 다음에, 자, 젤 클렌저거든요. 젤 클렌저를 여기다 부어놨어요. 자, 젤 클렌저 부어놓고 포니젤로 1번을 이용해서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덜어놓고요. 잠깐만요, 조금 뒤에서 찍을게요. 자, 젤 클렌저를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꽃을 그려볼게요.
자, 연하게 하고 싶으면 젤 클렌저를 많이 섞으시면 되고요. 좀 진하게 하고 싶으면 적게 섞으시면 돼요. 찍고 빼고, 찍고 빼고, 찍고 빼고, 하트도 만들었다가, 찍고 빼고, 찍고 빼고. 보이시나요? 찍고 빼고, 찍고 빼고. 하트로도 만들고, 겹쳐 있는 꽃도 만들고. 위에도 연하게 보이게 해도 되고 진하게 보이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주고 나서 큐어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레이어드 할게요. 한 번 더 레이어드. 그러면 훨씬 더 진해지거든요. 한 번 더 레이어드 이렇게 좀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노란색 내가 사용하고 싶은 색깔들 써서 레이어드 해줄게요. 전 벌써 손님 몇 명 했어요, 이걸로. 아트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예쁘다. 이러면서 나도 이거 할래. 이래가지고 몇 명 해드렸죠. 자, 이렇게 레이어드를 하면 되게 이렇게 깊이 있는, 꽃 같은 느낌이 딱 나요. 그래서 조금 진하게 색을 올려도 되고요. 자, 이렇게 올렸어요. 되게 지금도 예쁜. 그래서 큐어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살짝 깎아주고 이제 꽃을 또 그릴게요. 미경화가 있으면 제대로 안 그려지니까 막 빡빡 닦을 필요는 없고 살짝만 닦아주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자, 흰색, 아까 전에 풀었던 거 나무네. 예, 여기 진한 애 있죠? 진한 거. 진한 거 가지고 이제 그리면 돼요. 이번에 사용할 브러쉬는 리프큐트 12호. 이 아이를 이용해가지고. 자, 여기 조금 많이, 좀 작게 해주면 더 예뻐요. 작게, 작게. 여기 작게 해주고, 또 조금 작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큰 이파리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느낌을 표현하는 거라서 꽃잎들이 약간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주면서 그려지면은 훨씬 예쁘게 되는데 너무 일자로 그려버리면 조금 재미가 덜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바람에 휘날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좀 중요해요. 여기 아트의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큐어. 자, 그런 다음. 다 했어요, 거의. 그런 다음에 베이직실을 다지고 와서 그 요즘에 인스타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그 고객분들이 조금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주문도 많이 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 유튜브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항상 기존에 주문을 많이 주시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말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에 하던 거는 모두 다 옮겨서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라이브에서 더 많이 한다거나 이런 그런 거 생각은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하고요. 일단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는 아까 저기는 안 넣었는데 허니콤을 좀 넣어보려고요. 허니콤을 넣으면 훨씬 예쁠 것 같아서 꽃잎 있는 데다가 이렇게 살포시 하나씩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놓고 큐어 같이 베이직 실이랑 같이 큐어. 자, 그런 다음에 자, 제가 지금 각 큐어로만 살짝 하잖아요. 근데 원장님들은 꼭 램프에다가 넣어서 그러니까 아트 만들거나 이런 건 괜찮지만 손님들은 무조건 각 큐어만 하지 마시고 램프에다 넣으셔야 돼요. 그 영상 보고 나서 각 큐어만 해도 되나봐요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아이고, 점을 꽁꽁 찍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보이시나요? 점을 꽁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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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살짝만 연결. 별로 안 어렵죠? 이거를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연결하면 별로 안 어려워요.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파리에 이런 봉우리 같은 걸 만들어주고, 앞으로 쏙 이렇게 빼주고요. 앞으로 빼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조그만하게도 만들어가지고, 짧게 만들어서 이렇게 얇게, 이런 건 되게 얇게 나와야 돼요. 엄청 얇게 나와야지 예뻐요. 그냥 선만도 그려줄 수 있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예쁜데요?
자, 보너스로 우리 물방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큐어를 하고요. 큐어를 하고 여기다가 저는 제 유튜브를 막 보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저런 드라이기 소리가 나오면 어떨지 되게 궁금하긴 해요. 이번엔 좀 들어봐야겠어요. 시끄러우신 분들은 소리를 꺼두시고 봐주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나중에 데리러 가야 돼가지고. 찍기는 빨리 찍어야 되고, 손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이직 실로 한번 썼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물방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닦고 엄청 얇게 그려야 돼요. 자,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렸죠?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를 완전 동그라미를 다 그리지 않아도 돼요. 살짝 선만 이렇게 약간 남아있는 정도만 해도 돼요. 동그라미. 그다음에 겁내 작은 동그라미. 그다음에 끝에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리프론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약간 클렌저에 살짝 축인 다음에 요 아이 남아있는 애를 진짜 연하게를 타서 얘를 큐어를 안한 상태에서 살짝 끄집고 내리고 오면서 얘를 약간 안으로 퍼트려주세요. 그래서 찍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도 연하게 해서 우윳빛이 살짝만 나오게. 그다음에 또한번더 살짝 씻어서 우윳빛 조금만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네, 여기 그다음 밑에 살짝 얘를 이렇게 끄집고 가면서 선을 만들면서 안쪽으로 색칠. 이렇게 해가지고 가쪽 손이 조금 더러운 부분은 조금 닦아주세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렇게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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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랗게 가쪽을 좀 다듬어서 이렇게
지저분함에 이런 데 조금만 정리해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은 물방울이 완성이 돼요. 그런 다음에 탑을 하면은 이제 훨씬 더 올라와 보여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좀 풍성해 보이죠? 풍성한 느낌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 훨씬 뭐가 좀 많이 들어가서 더 뭔가 좀 더 많이 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나네요. 그죠? 비교를 해보면, 그쵸? 다르죠?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좋아하는 스타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트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제가 또 라이브 방송에서도 보여드릴 거라서 또 라이브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또 다른 팁이 또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것도 같이 시청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는 판매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주문 주시면은 항상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